얇이 센츄리언 조져버렸다고 합니다. 야이백님이 센츄리언을 딸피나무 센츄리언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카란방은 원거리에서 각준 200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마우스랑 다르게 200은 어느 정도 이속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죠. 이 앞에 있는 8티어 찌닝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깝쳤어 너. 어, 도망갈 줄 알아? 기가 막히구만. 난 따라가는데. 나이샤 엔진이 마탱이 가셨군요. 와따 아프다 너. 와 이거 뭐인가요? 왜 자주포가 있냐 여기. 빡시다 빡셔 진짜. 전날이 빡시다 진짜. 이렇게 백업이 느린 거야? 내가 너무 들이댄 건가? 아 그럼 백업이 없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뭐 싸우다 보면 이렇게 다구를 맞고 있어 항상.
게 얘는. 개 운빨이야 이거. 원래 뒤졌어야 돼 방금 한 발 맞고. 아 답답해. 아, 보다 안 걸리겠죠?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런 애들을 한 100명을 데리고 와도 1대 100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형 라인을 아니 헤비 라인에 가게 되면은 중형 전차들이 이쪽 라인 싹 밀어가지고 아군 기지를 쳐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아니야 전판처럼 괜히 나 혼자 동떨어진 라인 갔다가 좌대니까 이번엔 그냥 정상적인 헤비 라인 플레이 합시다. 와 고포 라인 메탈 포스 죽여주시네. 57헤비 상대로 아우스가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내가 57헤비 한 대 쏘는데 57헤비가 나한테 네 발을 쏘고 뒤로 유이 빠져버리면은 좀 빡세네. 지금 장전 중이니까 한번 좀 앞에 들이대볼까?
팅팅팅팅팅팅팅팅. 너희들은 나를 뚫지 못할 것이오. 너희들의 실력은 이미 간파됐어. STB1 너는 떡볶이야. 뜨끈뜨끈 떡볶이야. 야티만 날뛰어. 오 골탄? 오 씨, what the fuck? 좀 압박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위험하니까. 오체비 지금 장전 다 돼가지고 각 잡고 있죠 지금. 야 루린 너는 뒤져? 잘못하면 넌 뒤져? 넌 뒤진다니까. 나보다 먼저 가지마. 야티야 방패는 없어요. 쟤 어떻게 섰지? 쟤 분명히 뒤집어졌었는데 너 어떻게 다시 일어섰니? 아주 고개를 하더만 거. 다시 일어섰네.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세요. 그렇지. 마무리 하세요. 스트라버 마무리 하세요. 그렇지. 아, 마우스 참 재밌어. 이 탱크가 참 재밌는 탱크지요. 끝났다. CDA가 잡겠네요.
오, 전차 에이스네요. 방금 판 전판은 1급. 마우스가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안 타나봐. 컷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전차 에이스 컷이 생각보다 낮은 편. 아주프가 없네요. 이거 마우스 타고 언덕 넘어가는 거 말고 기지 방어를 하는 게 일단 맞는 플레이긴 한데요. 약간 좀 앞쪽으로 라인을 땡겨가지고 싸워야 되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 볼까? 이게 어디로 가니? 뭐야 이거? 형이 갈게. 형이 갈게. 형이. 후진으로 도망가는 거 보세요. 후진으로 도망가는 거 개귀여워. 귀여웠어. 후진으로 도망가는 거 귀여웠어. 이 옷 건님 안녕하세요. 마우스는 무대뽀야. 너네들 따위한테 뚫릴 내가 아니야. 뚫렸어. 쎄. 티거가 역시 쎄. 티거가 역시 쎄. 야 따라오지마 너. 야 너 나 지금 존나 위험한 플레이하고 있다. 마우쉐님? 귀엽네. 따라오면 안되네. 존나 나 존나 위험한 플레이하고 있다. 복수했고요. 지금 여기 오치랩이랑 얘네들 지금 오줌 질질 싸고 있거든. 지금 내가 탄약고가 나와가지고 티거 때문에. 천신합시다. 무리하지 말고 탄약고만 거쳐가자 인간전.
절장 가면 조금 위험한데. 스파시네요. 마우스가 등장했다. 나싸 이 새끼들아. 대놓고 있잖아 싸. 레인보다는 스코피언이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따지면 스코피언이거든요. 위에 있는 적 떼오사는 아군들한테 맡기고요.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스팟만 때려주지 아군인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뛰어서 잡으러 가죠. 저승사자가 왔다. 떼오사야 바지를 벗고 추청을 들어라. 재밌네 마우스. 시골마을에서도 마우스는 역시 강력하네요. 이제 올 시탑방이 아니다보니까 라인에 미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올 시탑방이면 방금같은 플레이를 했을때 큰코 다칩니다. 어? 이게 뭐야? 특별분양?
4289님 안녕하세요. 아까 계셨었나? 아이디가 영어랑 숫자 속 조합인 사람들은 좀 기억하기가 힘들어. 277이랑 수칠 중에 뭐가 좋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77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보가 볼기에는 수칠이요. 초보가 볼기에는 수칠이 더 좋아요. 277은 초보가 볼기에는 조금 장갑이 물러난 감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뚫리지 않잖아요. 이게 수칠은 약간 탱킹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277은 숭컹숭컹이야? 숭컹숭컹 그냥 개숭컹숭컹 울트라 숭컹숭컹 답이 안 나오는 숭컹숭컹. 705회가 이쪽 라인으로 해? 여기 오기 다 했다. 마우스가 200은 모르겠는데 마우스는 진짜 각 잘 주는 유저 만나면은 숙칠이나 그 705A 같은 이런 애들은 진짜 마우스 만나면 힘이 못 써요. 뚫지를 못해서. 268에서 이쪽 라인에 있죠? 야이백 탄만 잘 씹으면 내가 라인 밀고 나갈 수 있거든. 야이뱅은 한 발 쏘고 장전 시간이 긴 탱크라서 시가지 전체에서 발리네요. 싸움이 안 되는데 라인을 밀어야 되나? 근데 라인 밀기에는 지금 705A가 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뒤에 야이백도 있고 해서 좀 힘들거든요 상황이. 705A가 저런 식이 플레이한다고요? 내가 아래가 가는 거지. 수치를 뒤졌구나. 아, 야이백 좀 힘든데. 야이백 타면 2턴 된다는 거의 월탱에서 최고의 주폴 가진 탱크와 탱크를 2턴 내야 되는데 월탱에서 최고의 장갑을 가진 마우스가 최고의 주폴을 가진 야이백 탄을 2턴 낼 수 있을까요? 방금은 2턴 났지만은 대놓고 들어갔을 때 도탄이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더욱더 힘들 거야.
장전 중인데 바로 앞으로 갑니다. 아 근데 이거 내가 들어갔다가 역으로 적 중형전차들한테 개쌍 아름답게 쌈 싸먹히진 않겠죠? 나 빼고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한 명만? 저도 말고 떼오사 스코다라든지 내가 야이백 이길 수 있어. 근데 적 중형전차들을 못 이긴단 말이야, 들어왔을 때. 야이백은 초원점에서는 거의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될 것 같아. 야이백 차를 못 탄다는 건 너무 긴장이었어. 바샤도잖아! 아샤 어쩔 거야? 백업 뒤에요. 그나마 다행히 아군들 백업 뒤에가. 아이씨, 그래. 네 발 맞았네, 이거. 씨. 엔진 나가. 오호 느려 느려 터지겠어. 엔진 나갔어. 백업이 그나마 좋았어요. 아군 스트라브가 특히 백업이 좋았어. 스팟이 됐다는 소리는 저기 봤다고. 자주포이 앞에 있는 줄 알았죠. 자 도망이네. 스팟 딜 3000 딜 했어 마우스가. 스팟 딜 3000에 딜 3000에 도탄 3000 333. 나쁘지 않네. 마우스 되게 단단해요. 마우스가 월탱에서 가장 단단한 팀 그는 아니고 E3가 제일 단단한데 마우스는 이제 그 하체가 약점이고 나머지는 뚫기 힘든데 E3 같은 건 하체를 적이 맞추기가 쉽잖아요. 근데 마우스는 적들이 내 하체를 노리기가 어려워. 그리고 하체가 그렇게 또 너무 방어력이 약하지도 않아요. 하체가 꼭 하체도 상당히 그 장갑이 또 단단해가지고 티타임 역티타임을 잘하는 사람이 마우스를 타면은 진짜 밥값 하고 죽어요. 그냥 뛰지는 않아 마우스가. 최소한 밥값은 하고 뛰죠. 근데 이제 혼자 고립됐을 때 이제 적들한테 다굴 맞았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데 고립되지 않는 라인에 가서 플레이하면 좋죠.
705A 같은 이런 탱크들은 마우스한테 진짜 오줌 질질 싸고 그냥 키보드 던집니다. 마우스 같은 탱크랑 싸우면 705A가 지금 불계정 타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705A가 마우스를 상대한 방법은 고폭탄으로 마우스의 포탑 이 돌따구의 약간 아랫부분을 쏘면은 데미지가 꽤 쏠쏠히 박힙니다. 왜냐면 마우스가 후방 포탑 탱크이다 보니까 여기에 고폭탄이 날라오게 되면서 터져버리면은 여기 상판때기 있죠? 마우스 상판때기. 이 마우스 상판때기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와요. 고폭탄 데미지가. 초보들 잘 모르는데 이게 엄청 효과적이거든요. 설마 위쪽 라인 밀리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팅팅탱탱팅팅탱탱. 뭐야 이 새끼야. 들어가 이 새끼야. 황마 어딜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가 이 새끼야. 어딜 감히 들어오려고. 황마 일로와. 뒤로와. 나 조져줄게. 누가 우리 아우를 건드렸냐. 누구야. 한 명씩 대. 너 얘 못 들어나? 콩나버는 날 절대 못 들어요. 얘 콩나버 새끼가 이거. 미호칠은 나를 뚫을 수도 있는데 너도 저리 가. 어? 잠깐만 705A 못 들어. 못 들어. 너한테 절대 나 못 들어. 아 이 새끼야. 못 들어요 705A나 못 들어요. 못 들어 너. 때려봐 이 새끼야. 아 코네이는 조금 위험해. 코네이 조금 위험해. 야 임마. 야 임마 딜이 중요하긴 하지. 아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딜하는 찬스 좀 놓쳤잖아. 아 이분 욕심 많으시네. 와 불냈어. 와 대박 불냈어. 코네이님이 날 불냈어. 대박. 고폭탄 좀 쏘실 줄 아시네. 일로와 이 새끼야. 어디서 그 못된 거 배웠어? 일로와. 못된 거 제대로 배웠네. 아 빨라 아, 겁나 빨라. 아군 자주포나 적군 자주포나 아주 기가 막혀. 네, 포탑 돌리는 탑 역탑이 포탑이나 하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거야. 각도가 이제 옆면 측면으로 적에게 각도를 주냐 정면으로 각도를 주냐가 이제 그 티타임과 역티타임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포탑을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을 적 기준 이렇게 주는 게 이제 티타임과 역티타임이지. 이쪽으로 적의 탄을 도탄 내면은 티타임. 이쪽으로 적의 탄을 도탄 내면 역티타임. 포탑도 각도를 당연히 주는 거죠. 근데 이 무전선 게임을 이렇게 잘 죽으니까 마우스 탱크 승무원 중에 무전선 진짜 빨리 잘 죽는 거. 아, 근데 지금 상황이 영 꺼림칙하죠? 기지가 밀리고 있는 상황. 유대법입니다. 기지방어 가는 거는 여기서 지금 사치야. 어떤 기지방어. 야, VK님아, 좀, 니가 좀 몸빵 좀 해봐. 힘들어. 빨리 아 힘들어 얘들아. 힘들어, 나 힘들어. 와이 힘들어 내가.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니?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거니? 아군 회비색 귀에 짱 박혀 있는 거 보거든. 기지방어로 가든가. 씨발 존나 답안 나오네. 좋아. 넌 이제 날 팔로우한다. 팔로우 미.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육군님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바람직하네요. 6g 숫자가 참 바람직한 숫자지. 자주포 쳐맞겠다. 어쩔 수 없어요. 자주포 쳐맞더라도 내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줘야지. 이거 아군 찌랭이들 캡하라고 해. 캡 퍼킹 캡. 이게 진정한 C팀을 위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마우스는 이 정도 희생력은 있어야지. 퍼킹 캡. 다덤벼 시브럴. 요렇게 팀을 이겨주는 거 기가 막히네. 와 이거 시간 마우스가 그냥 이거 뭐라 하지 이거? 박애 정신이지 이게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군들 그냥 주둥이에다가 그 밥 한 숟갈 떠가지고 반찬을 스팸이랑 김치 얹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딱 입에다 다 먹여주는 거 이렇게. 드세요 하면서 존나 처먹여주고 이제 딱 이게 해주는 거지. 제발 좀 드세요. 왜 안 드세요 하면서. 어? 멱살 잡고 한 손으로 이제 밥을 떠먹여주는 거예요.
왜 안 먹는 거야 하면서. 제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지금 몇 명이야? 995명이에요. 5명만 더 구독해주시면 1000명 채우거든요. 유튜브 1000명 구독 해봅시다 좀. 유튜브 수익이 나오죠. 구독자 1000명이 돼야지 콩고물이 조금 떨어져요. 영상을 만들었을 때. 아, 육군님 감사합니다. 쭈쭈바 하나 정도 사먹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더울 때 쭈쭈바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양평 갔다 왔는데 그 휴가 다녀온 거 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양평이 되게 좀 괜찮은 데가 많더라고. 양평에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는데 사진 좀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까. 요즘 영상 만드는 재미가 붙들려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나 혼자 제 개인 만족. 그냥 어차피 내 유튜브에 내가 놀러 갔다 온 걸 올리는 거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잖아. 자, 50탑방 이건 좀 힘들다. 이거는 이 맵에서 마우스가 그냥 헤비라인 가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라인전 하면 됩니다. 마우스가 언덕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운데 다리 건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물가 갔다가 후진도 못하고 적들 중형전차 때 싸먹히니까 그냥 무상무념으로 헤비라인에서 싸우다 보면 아군이 언덕 싸움에서 이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긴 거고 언덕 싸움에서 졌다 그러면 진 거고 약간 그런 맵이에요. 이 맵은 마우스한테는 약간 계륵 같은 맵이야. 답이 안 나와. 아, 이건 부캐라서 프리미엄 계정이 없어요. 별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 아이디를 제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디는 그냥 가끔씩 약간 단단한 약간 남성 및 철철 넘치는 탱크를 타기 위해서 만든 아이디라서 프리미엄 계정을 지르게 되면 좀 아깝죠. 마우스가 성능 면에서는 더 좋고 200이 이제 한방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속이 좀 빠르고 그니까 200은 그나마 좀 캐리력이 있어요. 근데 마우스는 팀이 만약에 진짜 못한다 그럼 방금 전판처럼 멱살 캐리를 하지 않는 한 거의 웬만하면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0은 팀이 적당히 못해도 자신이 좀 잘하면 캐리를 할 수 있는 탱크 중에 하나가 200입니다. 일로와 형씨들 일로와. 귀여운 숙칠과 숙사님 귀여워. 아 데이 귀여운 숙칠 숙사 지금 서로 부비부비 하느라 정신없지 지금. 숙칠님 지금 정신줄 놓고 있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냥 날 쏘는 걸 포기하셨어요. 저 새끼는 뭔데 안 뚫려 막 이런 느낌이에요.
400한테 뚫렸다. 400한테 개 뚫렸다. 400 관통샷 당했습니다. 이거 적 400 관통샷 당했는데 이거 좀 피해 크다. 엔진이랑 포탑에다가 잔전기까지 나갔어. 400한테 포탑도 좀 이건 조금 타격이 크죠? 어쩔 수 없어. 아, 장전기만 안 나왔어요. 딜링이 훨씬 빠른데. 오시기인데 조금 들이대주면 되거든요. 400은 오시기를 뚫을 수가 없어. 마우스도 솔직히 뚫을 수 없는데 근데 피가 없어서 근데 피만 좀만 많았어도 가거든요. 앞으로 방금은 제가 측면을 보여주는 실수를 했죠. 그래서 400한테 안 뚫리는데요, 측면을 너무 잘 보여줬어. 이 측면이 거의 400 입장에서는 거의 각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줘버렸기 때문에 뚫린 겁니다. 400은 회시탄이 뚫렸기 때문에 철갑탄이 아니라 이건 측면이에요. 측면 무조건 측면이야. 여기 맞은 거, 여기 뚫린 거, 여기. 이 405탄 흔적이 이거예요. 근데 못 먹겠죠. 구독자 한 명 늘어났어. 구독자 996명 됐어. 4명만 더 있으면 구독자 1000명이다. 자, 여기에 빨리 접속하셔서 구독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4명만 더 있으면 제가 한 달에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 빨 수 있어. 베스킨 라빈스 31 한 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아닙니다. 그냥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꼭 오늘 아니어도 4명 정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1000명 금방 돼요. 이번 주만 되면 아마 1000명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거든요. 자, 이거 제가
몇 판, 몇 판, 한, 아까 한 2시간 전쯤인가? 이 맵에서 아군, 이맵에서 아군 그거야 마우스랑 705A인가 여기서 앞에서 적 다수의 적들과 싸우다가 뒤졌어요. 이건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안 되고, 만약에 라인전을 하는데 적 다수 인원이 우리 나를 쏘려고 한다, 한 1대 한 5화 1대 6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빠지면 돼요. 뒤로 후진하면서. 그럼 적들이 날 잡으려고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 이제 양쪽에 있는 아군들이 싸주는 그런 식의 맵이라서, 제가 속해 있는 클랜은 관짝 클랜이라고 하는데, 하도 공방을 하다 보면은 클랜 들어오라고 쪽지가 많이 와서 빡쳐가지고, 제가 FDD라는 한섬에서 쓰던 클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클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클랜의 아이씨, 클랜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클랜의 기능 전혀 하지 않는 클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티타임은 안 들리네. 이제 구멍이 있는데 저 적군 사시기는 이 구멍을 모르나 보네. 아프지도 않죠. 간지럽지. 문 열어라. 적배까지 일방통행이다. 성공미셰프 바람직한 성공미셰프. 왜 빡세죠? 아군 경전차 혹은 중형전차가 스팟을 띄울 때까지 잠깐 살입시다. 여기 좀 빡세거든요. 초큰 빡세거든요. 초큰.
끝났죠. 뭐. 이 정도면. 이제 경쟁차 스팟 띄워주면 하나씩 하나씩 써 주면 돼. 어 도탄 실화야. 이거 이렇게 물가로 내려가다가는 딜도 못하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저격하는 게 나아요. 최소한 이런 애들을 이렇게 쏠 수 있거든. 저격을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얘네들 안 쏘, 저격 안 하고 이렇게 얘네들 따라가다 보면은 한 발도 못 맞춰. 게임 끝나. 방금 그 두세 발 맞췄죠. 마우스는 이속이 느려가지고. 너무 마우스만 타니까 좀 질리죠? 다른 탱크도 탈까요? 200 한번 타겠습니다. 아니 이제 벌써 마우스랑 200 한 시간 된 것 같은데. 좋아. 넌 이제 날 팔로우한다. 팔로우, 팔로우 미. 탱겜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무로방카에서 200 상대편 마우스는 200 같은 탱크는 은타는 그 관통력이 낮은 편인데 골타는 관통력이 334라서 약점 타격 잘하면 웬만하면 다 뚫어요. 마우스 볼타고도 뚫죠. 이 334면 잘못 쓰면 안 뚫리지만은 그래도 잘 쓰면 뚫립니다. 육군님 그 모두 쓰시면 되잖아요. 인벤에 가면 모두 팩 그거 사람들 다 올려놓는데. 저도 모드팩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쓰는데. 오시기는 없어요, 제가. 저는 일본 그 헤비는 너무 못생겨서 안 뽑았어요. 손도 안 댔어. 너무 못생겼어. 더럽게 못생겨서 그래서 안 뽑았어. 좀 요즘 뽑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살짝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은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 재미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 일본 애비가 마우스랑은 또 다른 매력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마우스랑 200은 좀 많이 달라요. 마우스는 도탄이 잘 나거든요. 근데 200은 도탄이 안 나요. 잘 스코피언 같은 탱크나 코네 같은 탱크들한테 하치가 그냥 숭퉁숭퉁 뚫려요. 각을 줘도. 그래서 이제 마우스랑 200의 큰 차이는 마우스는 라인을 뚫고 미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가는데 200은 그런 식의 플레이가 안 되고 약간 좀 라인을 좀 찌질하게 운영하는 마우스처럼 좀 남자답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찌질성 곱하기 한 10 정도 돼 있습니다. 마우스 플레이. 하체가 너무 약해요. 얘 200은 하체가 크기가 크기도 하고 마우스에 비해서 엄청 그 장갑이 약하기 때문에. 아, 자주포 맞으면 에임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싫어. 방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췄어야 되는데 자주포 맞아가지고 에임이 너무 커졌어. 아 자주포 뭔데 데미지가 이렇게 세냐. 좋아. 넌 이제 날 팔로우한다. 자주포 데미지 너무 세. 팔로우 간다. 자주포 계속 맞아. 그냥 장전 속도가 그냥 무제한이야. 그냥 아군 자주포님 뭐 하시죠? 뭐에 뚫렸지? 코네이 같은 애들은 뚫는단 말이야. 이렇게 마우스 200을.
하, 좌주포 존나 싫어. 마우스랑 완전 다르죠? 마우스도 훨씬 약한 느낌이죠? 같은 10티어 헤비인데. 훨씬 약한 느낌. 내가 방금 마우스였으면은 이 앞에 있는 모든 적들 다 씹어 먹었을 거예요. 저 모드팩 쓰죠. 이런 게 다 모드팩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거 옆에 이렇게 엘크 마크 있고, 팔, 촉 색깔 네모 있고, 이런 아이콘도 있죠. 전차 아이콘 있고. 이런 게 다 모드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아이콘이 아니에요. 월드 오브 탱크 기본 아이콘으로 돼 있어.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은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전차 아이콘이 있는 모드팩이죠. 제가 쓰는 모드팩은 그 인벤 게시판에 프러스트레이트 그 프로아제 그분이 쓰는 아 그분이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올리신 모드팩을 써요. 다른 사람들 것도 많은데 모드팩이 인벤에 너무 조잡해. 막 정말 쓸데없는 모드팩 되게 많아요. 뭐야 막 육감이 뜨는 것을 경고하는 모드팩 이런 것들. 육감이 뜨면 뜨는 거지 육감이 뜰 것 같아요 이런 걸 알려주는 모드팩도 있어. 아주 기가 막히더만. 진짜 육감 뜨는 걸 왜 경고하는 거야. 그거 뭐 게시판 가면은 사용하는 모드팩 되게 쉬워요. 그 월드 오브 탱크 설치 폴더에 가가지고 이게 빛나가? 월드 오브 탱크 설치 폴더에 가가지고 그대로 덮어쓰기 하면 돼요. 그 모드팩 다운받은 파일을 그대로 덮어쓰기 하면 돼요. 자주포가 없구나. 요건백님? 못 들어 요건백은. 요건백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건백 입장에서는 내가 45도 각도로 차츰가 이렇게 역기 타임이 돼있기 때문에 싸도 안 들리네. 그니까 모드팩을 다운받는 거를 월드 오브 탱크 설치 폴더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모드 게시판 그 글을 보면요. 인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써놨어. 월드 오브 탱크 유저들이 좀 아저씨들이 많아가지고 컴맹이 많아서 진짜 웬만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야 형 간다. 근데 맞았다 내가. 조져. 야 이포 새끼 조져. 얘들아 조져라. 내가 몸 대준다. 야 니들이 몸을 대주면 안 돼. 내가 몸을 대야 되는데. 조져 빠. 야 왜 이렇게 못 조져 너네들. 너무 느려! 오, 76 골탄인가 본데. 마우스 이렇게 재밌는 탱크입니다. 200이랑은 차원이 달라. 200 같은 탱크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전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200은 다 숭컹숭컹이야. 그냥 숭컹숭컹숭컹이야. 끝났어 지금. 좀 뒤졌어 200은. 마우스만 가능해.
아웃으니까 이런 질의 플레이어가 나온 거지. 어이, 도탄? 라인에 그냥 숙대밭을 만들어버리죠. 그냥 적 10티어 구축이고 적 10티어 헤비고 그냥 무대뽀 그냥. 다 씹어버리죠 그냥. 뭐야 저거. 기가 막히게 숨었어. 주포 정확도도 되게 좋아요. 주포 신뢰도가 상당히 좋은 탱크예요. 독일의 기술력이 합쳐진. 아이고. 손카탱이 맞았어. 어, 나이스. 그래도 마무리 지어줄게. 떼오산 모드가 한 대 싸우고 그냥 마무리. 깔끔하군요. 200도 이겼네. 나이스. 자, 이 타이밍에서 귀여운 탱크 한번 탈까요? 귀요미 탱크 한번 탑시다.